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북송을 감행했습니다.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귀순 의사를 표시한 어부 두 명이 강제 북송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대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북송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사진 한 장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사진 한 장이 주는 그런 웅변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사 그리고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또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가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온 귀신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법에 흉악범일 경우에는 뭐 북송시킬 수 있다라고 또 허위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흉악범일 경우에 주택 지원이라든가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지 북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무고한 두 사람의 그런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제법 전문가도 오셨고 인권법 전문가도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헌법상으로 뭐가 문제인지 국제법에 어디가 위반된 건지 또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교 우리 국가 안보 분란 실태 조사 TF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태영 의원님께서 큰 활약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 정책위 성일정 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